자, 아주스트리의 대한주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미국 중심의 수요 증가로 상승 모멘텀이 발견되고 있는 세아제강을 한 분이 주셨고요. 이런 컬러 강판에 뿐만 아니라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포스코 스틸리온까지 대한주로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주신 대안주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관 차장님이 오늘 처음으로 주신 대안주 포스코 스틸리온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거 좀 사명이 약간 좀 이제 낯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예전에 포스코 강판입니다. 사명을 바꿨어요. 보통 네. 안 좋은 기업들이 사명 많이 바꾸는데 이 기업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사명을 네. 바꿨더라고요. 그렇네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에 다수의 컬러와 도금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고객사들과 협업하면서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어떤 강판, 철강 쪽의 밸류가 아닌 신사업 존에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사업 모델을 개발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밸류가 높아질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 기업이라고 보입니다. 21년도 매출액이 1조 3,500억에 영업이익이 1,400억이 넘게 나왔어요. 굉장히 전년 대비해서 크게 폭증을 했고요. 네. 올해에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실적이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면서 저는 매수가를 4만 8천 원에서 현재가 부근까지 좀 잡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8만 원. 네. 포스코 강판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사명을 바꾼 포스코 스틸리온을 사용관 차장이 오늘 대안주로 제안을 해주셨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도 기대가 됩니다. 네, 원래 KG 스틸을, KG 동부제철을 하려고 하다가 네. 너무 티나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리고 또 KG 스틸이 요즘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일단 세아제강으로 턴했습니다. 네. 근데 세아제강은 쉽게 말씀드리면 강관 쪽이죠. 강관 쪽이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구조용, 유정용, 또 배관용, 상수도용, 그래서 각종 강관들을 다 생산하는데 그중에서 요즘에 또 가장 부각받는 게 이 가스관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이제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에서 독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손을 벌리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들어가는 손 벌릴 때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미국도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STS 대구경 강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니켈 도금을 통해서 부식되지 않게 만들고 거기다가 또 약간 좀 본행제 처리가 되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쪽은 세아제강이 뚜렷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격도 높다라는 쪽에서 앞으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여전히 올해 영업이익이 계속 1,400억대가 넘어갈 걸로 보이면서 실적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3,400억이다. 확실히 저평가인 만큼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하지만 최근에 좀 주가가 직전 고점 때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타이밍은 좀 잘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 전략도 바로 주실까요, 대표님? 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계속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직전 고점 때가 들어왔는데 아마 살짝 직전 고점 때 수준을 터치하는 정도, 약 한 12만 5천 원대 밑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지금 앞에 나와 있던 없습니다. 지금 뚫려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15만 원대까지 책정하면서 신고가 흐름들까지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전절가는 10만 7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대안주를 주셨습니다. 세아제강과 포스코 스틸리온 오늘 시장에서 이 철강 관련 종목들 중에 한번 잘 옥석 가리게 해보시고요. 어느 쪽에 의견에 조금 더 마음에 끌리셨는지 오늘 시장 시작하기 전까지 한번 잘 체크하고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의 대비책을 두 분에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네, 시장 안 보면 안 되죠. 네, 네. 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안정이 또 아직까지는 좀 힘든 국면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타이밍은 좀 늦춰보자. 오늘은 거의 관망으로 시장의 네. 탄력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관망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사 차장님요? 제가 이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만 아니면 오늘 안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안 보고 싶은데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하루하루에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미국에서 이미 금리 인상 시작하면서 빅스텝과
양적 긴축의 강도도 좀 세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만큼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 쪽으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이 지금 연초부터 보니까 외국인 7조 7,700억 팔았어요. 777인데 이게 정말 좋은 행운의 숫자한테 팔고 있어요. 사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기관이 8조 넘게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15조 4천억 샀어요. 외국인 기관 니네 돌아와 빨리. 알겠습니다. 고개 마지막 한마디셨습니다.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돌아와라 외국인 기관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오늘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시장 한번 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이야기, 또 재밌는 이야기와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